안녕하세요. 상가 임대 시 발생하는 모든 세무 상식의 배규의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상가 양도를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을 하시고 그리고 기타 필요금비를 차감을 해서 양도차액을 산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원칙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질 거래가액으로 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양도가액은 우리가 지금 실질 거래가액을 알 수가 있지만 취득일자가 오래되거나 뭐 장부가 없거나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에, 실제 거래한 가액을 모르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매매 사례 가액, 그런 다음에 감정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 가액, 그 다음에 감정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환산 취득 가액, 그리고 그것도 없는 경우에는 기준 시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실무에서는 보통 세 번째 단계에 환산 취득가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환산 취득가란 양도하는 시점에서의 그 기준 시가의 비율과 그리고 취득하는 시점에서의 기준 시가의 비율로 취득 시점에 실제 거래 가액을 환산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그 양도 소득세 계산하는 구조에서 취득 가액까지 차감하고 기타 필요 경비를 차감을 하셔야 되는데 기타 이 필요 경비도 사실 실질 경비에 의해서 차감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취득 가액을 환산 가액을 사용하셨다라고 한다면 이때 기타 필요 경비는 실제 비용으로 공제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산 공제 이율에 의해서 기타 필요 경비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주택인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의 3%를 계산 공제로 적용을 받게 되고 권리 등에 해당하는 금액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하는 금액에 대해서 기준 시가 취득 당시의 기준 시가의 7%를 계산 공제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는 1%를 적용을 받게 되시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양도차익을 산출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을 하시게 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주택인 경우와 그 외에 토지와 상가와 같은 건축물에 대해서 장기 보유,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그 기간에 따라서 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1세대 1주택 은 비과세인데 그런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분을 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1년마다 8%, 10년이 되는 경우에는 최고 80%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 외인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씩 공제가 돼서 최고 10년이 됐을 경우에는 최고 30%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과세표준이 산출이 된 다음에는 세율을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부동산, 일반적으로, 주택이 아닌 토지라든지 이제 상가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1년 미만 보유를 한 경우에는 50%, 그리고 2년 미만 보유를 했을 때는 40%,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누진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누진 세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옆에 표를 보시면 간단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8,800만 원 곱하기 세율 24% 마이너스 누진 공제 522만 원을 하시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이 됐을 때 실무 처리 시 주의하실 사항이 있으신데요. 만약에 감가상각비 건축물에 대한 상가의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금액을 필요 경비로 종합소득세 납부할 때 공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중으로 공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취득가액에서 차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무처리 시 주의하여 할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그 명도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보증금, 보장 그러니까 임차인은 매매 계약을 하면서 임차인한테 여러 가지 보상비를 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양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라고 인정이 안 돼서 그런 경우에는 양도 차액 계산을 할때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을 뭐 해지를 하거나 그거에 관련된 위약금 이런 것도 양도 차액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계산할 때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상가를 양도하실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